学生大家很困차비에초대예수십자가차비에초대최춘선할아버지를처음만났을때할아버지는광인의모습그대로였습니다선생님은성공했습니다앞으로도크게성공하십니다선생님은그빛나는마음빛나는얼굴긴구주소꼭잡았습니다이상한행색에쉽게알아들을수없는말들그런할아버지를대하는사람들의태도는비웃거나무시하거나둘중하나였습니다올스루아름다운미스코리아6관통과올스루아름다운미스터코리아안경도한참이지나서야할아버지는경계를푸시고자신의이야기를조금들려주었습니다저중소비행장에서개척교회할때과로그래서할수없는병에그래서위대로웠는데절망적인소망도한량없는용감중에기회를보자하니그찬송해주시면서병도고쳐주시고살려주시고죽어가던자신을살려주신그은혜를보답하기위해이렇게맨발로복음을전한다는그한마디를던지시고할아버지는도망치듯사라지고말았습니다인류의비극적종말에따라고얘기해오던1999년세기말을며칠앞둔어느날몇년을잊고지내던그맨발의할아버지가문득생각이나지하철을찾아다녔지만쉽게만날수가없었습니다갑자기거짓말처럼눈앞에할아버지의맨발이나타났습니다최춘선할아버지는사람들의무시를아랑곳않고여전히무언가를열심히전하고있었습니다몇년전일인데도기억이나시는지손을한번흔드시고또다시사라져버리고말았습니다할아버지생각이지워지지않아며칠후또다시긴기다림끝에만났습니다미스코리아아이고난죽건와난죽건내가누구도알아들을수없는그말들그누구도관심두지않는그주장을할아버지는왜그리열심히외치시는것일까안쓰럽기조차했습니다또다시사라지는할아버지를이번엔뒤따라갔습니다할
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미치셨나? 예? 날마다 전화. 영생왕자. 안녕하세요. 선문답 같은 말만 툭 던진 채 무관심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는 자기 길만 갔습니다. 할아버지 발 안 시려우세요? 견딜만 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맨발로. 해마다 눈이 녹고 얼음이 녹아 동산이 없어요. 안심하세요. 왜 이렇게 맨발로 다니시는 거예요? 통일주점은 신어요. 남북 통일주점은 신었습니다. 신발신은 추워. 영하의 추운 날씨에 맨발로 다니는 이유가 통일이 안 돼서라니 참 알 수가 없는 노인입니다. 이거는 뭔가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 뭐라고 쓰셨네요? 자꾸 말을 걸었지만 숙명처럼 가야 할 길을 앞둔 사람처럼 그저 묵묵히 가기만 했습니다. 세기 말이 되었지만 일상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12일 만에 또다시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둑해진 겨울 저녁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미스 코리아! 마이 투 코리아! 나 좋은데? 어디 계신데요? 여기. 한남동. 한남동이세요? 너무 발이 시려서 어떻게 해요? 이 발은 해마다 눈이 녹고 네. 얼음이 녹고 동상 없어요. 안심하세요. 동상이 안 걸으신다고요? 할아버지 맨발로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 넘었어요. 30년이라고요? 한남동이 나 바빠요. 추운 겨울에 맨발로 다니는 노인이 사람들에게 미친 모습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신발을 안 신으려고 그러세요? 통일주점은 신어요. 그전까지 절대 안 신으세요? 아, 안 신어요. 할아버지를 잘 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언동사는 애들 이렇게 맨발 묶고 다니는 양반이에요, 이거는. 한 30년 되었어요. 다 알아요, 형님. 절대 얘기가 안 신어요. 통일이 오면 신겠노라 완강히 거부하던 할아버지는 결국 지하철 직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 달 후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를 변함없이 지하철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자 할아버지가 전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안중근, 이수신 같은 이들이 진정한 한국인이며 그런 정신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Why to Korea? 왜 두 개의 분단된 코리아가 있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알고 나니 참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계세요? 네, 오남매. 오남매요? 다 교육가들이에요. 교육가세요? 네. 할아버지 이렇게 나와 계신 걸 자녀들이 다 아세요? 알지. 네. 민영한 대감, 응, 승진. 누가 시켜? 누가 말해? 사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바쁜 일상에 흘러 떠내려가느라 할아버지를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눈이 내리던 새천년의 겨울.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한참을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가 사신다는 한남동이 생각나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처럼 처음으로 들어간 골목길에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겨울에 맨발로 전철을 타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유, 안 추우세요? 추운 줄 몰라요, 덕분에. 예. 너무나 감사해요. 아유. 할아버진 뜻밖의 방문을 반가워하는 듯 했습니다. 요즘도 그 지하철에 나가셨어요? 네. 네. 요즘 많이 추웠는데 괜찮으셨어요? 예. 네. 네. 효단은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효단은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할아버지가 잘해줘? 어, 어떤 할아버지야? 이 친구 할아버지인데요. 어, 좋으세요? 저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무섭지 않아? 내 속옷을 무서웠는데 안 무서워. 어, 처음엔 무서웠어? 아니야는 처음부터.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동네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왠지 인자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할아버지 지하철이나 이런 데 나와서 그 말씀 전하시는 거 아세요? 아시오. 예, 뭐라고 안 그러세요? 무슨 사람 천사요. 천사예요? 무슨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무섭게 막대 들여서 건져주고. 예. 사인족 구명 천사요. 아, 그럼 할아버지는 천사하고 사시네요? 그렇죠. 아,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참고 살지. 예.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만사 평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너무나 진지하고 편안한 모습이 광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거 붙인 전도군이에요. 아, 이거 할아버지가 붙이신 거예요? 그래. 예. 앞으로 비양에도 북경에도 도철 유지할 텐데. 잡지의 사진과 문구들로 만든 할아버지의 전도지는 그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이세요? 네,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우리 동생이 예. 나한테 공사를 줬어요. 솔직히 이런 반듯한 집에 사실 것이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어디 움막 같은 곳에 혼자 누추하게 사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내가 이렇게 독방에서 정리반하고 전도문을 만드는 할아버지의 작업실 벽에 시선을 끄는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대하는 동네 아이들에겐 할아버지는 미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안쪽 벽에 붙어있는 찬송가 한 구절을 보는 순간 전율하는 영혼의 떨림을 어쩌지 못합니다. 괜히 안 써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일 좋은 방석을 권한 할아버지는 자꾸 이것저것 가져다 줍니다. 예, 예. 할아버지 드셔야죠. 아니, 만족합니다. 그냥 이제 앉으세요, 할아버지 편히. 드세요. 아, 결함도 주시는 거예요? 영양 보죠. 이거 참, 너무 많은 걸 주시니까 제가. 불쌍해요. 예. 우리가 잘 대접을 기쁨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고마워요. 아유. 처음엔 이상하고 독특한 모습에 끌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너무나 자상하고 따스하며 믿음이 깊은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걸 다 할아버지가 매일 만드세요? 그렇지. 예. 내 몫에 된 십사가 열 지고 가지다. 할아버지는 즉석에서 뒤늦은 신년 카드를 적어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들 위한 제사장 사는 구성목을 탐험합니다. 고생하세요. 아유, 또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제가 22살에 네. 부름을 받고 아... 요즘 다른 말이 안 됐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해 진짜 주인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하등이 없어서 부드럽고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이제 80이시죠 올해? 네. 힘들진 않으세요 몸이? 예수님만의 힘이요. 아멘.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 깊숙이 강한 힘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미친 노인네로 여겼지만 이젠 그들의 몰이해가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유관심 가짜 유관심 아니요 이건 진짜 이순신, 가짜 이순신 아니오. 진짜는 보기 힘들고 가짜뿐인 세상을 향해 할아버지는 외롭게 증거하는 선지자 같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뭐 노망 들렸다느니 이런 말 안 한가요? 바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그래도 예. 다시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을 때 마침 밖에서 돌아온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 예,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천사라고 그러시는. 위대한 사람인데 우리 같은 바보가 살고 있어요. 위대한 분이신데 할아버지 별 말씀. 아이고. 생명의 천사예요. 아이 무슨? 처녀 때. 네. 아이고. 홍수가 났는데. 예. 아기가 뚱뚱도 내려갔는데 누구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수용도 못하면서 막 뛰들려서 건져냈어요. 아, 우리 할머니가요? 할아버지는 아이처럼 할머니 자랑에 열심입니다. 그외에도 세 사람 나까지 포함해서 네 명의 생명의 구명의 천사예요.
할아버지도 구하셨어요? 나도 죽어버렸는데 이 양반에 그때는 우리가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그 당시는 서울역이나 어디 거지들을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처럼 노숙자들도 있었고 예. 그런 분들을 전부 데리고 오시고 그러니까 뭐 국가의 보조를 받거나 어느 단체에서 보조를 받은 일 없이 예. 고아들을 많이 길러냈었는데 예. 공항에 들어가는 그 큰 도로에서 예. 저 인천 국도까지 예. 전부 저희 땅이었는데 아 그렇게나 많으셨어요. 네. 예. 결국은 이제 그 땅을 우리가 3,000평만 쓰고요. 예. 나머지 전부는 동리가 세 동네인가 네 동네로 갈라져서 이루어졌어요. 예. 그분들이 전부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 그렇지 않은 가난한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네, 예. 모셔서 꼬적대기만이라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자리 주십시오 하면 띄워주고 띄워준 것이 동리가 서너 동리가 된 거죠. 대단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그 모든 걸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입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공부할 때였다고 합니다. 공부 많이 시키세요. 동경까지 보내주시오. 아, 할아버지 동경 유학하셨어요? 갈수록 놀라움만 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만일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남들처럼 미친 노인네로 여긴 채 스쳐 지나갔을 터입니다. 활동을 김구 선생님과 같이 하시다가 귀국도 같이 하셨던 분이시죠. 할아버지가요? 네. 그렇게 독립투사로 활동하셨던 분이라 좀 그 독특한 그 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예, 예. 그러한 정신을 그대로 신앙적인 면에 접목시켜서 저렇게 예. 활동하시니까 정파라 할까 예, 예, 개파에 예, 들어가서 예. 이러시지 않고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저렇게 전달하시니까 외롭긴 하시죠. 할아버지는 당신만의 깨달음과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외로운 친구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복이 있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시오.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연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대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말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진리는 고독에도 나로도 담대합니다. 다시 한 해가 더 흘렀습니다. 뜻밖의 잊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맨발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광신자이거나 정신나간 노인네로 여겼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랑곳않고 무언가를 외쳐댔습니다.
더 야위시고 늙은 모습으로 외치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관심과 소음 속에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할아버진 누군지 안다는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동안 계속 이렇게 나오셨어요, 지하철에? 아무 말 없이 생명이라 적힌 신문의 광고 문구를 내밀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전보다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충성한 여덟강 하나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고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모든 은혜 나
주